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제가 원래는 집에서만 촬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스마트폰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만 촬영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시네마 카메라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늠름하죠? 그런데 사용하는 장비들의 가격대가 높아지고 크기와 무게가 커질수록 장비 그 자체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장치를 안전하게 지탱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몇백, 몇천 하는 카메라는 구매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어쨌든 촬영하기 위해서는 삼각대 위에 올려야 되는데 아무 삼각대 위에 그냥 대충 올려놓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삼각대에 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피똥 싸시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각대에도 돈을 아끼면 안 된다라는 주의인데 정말 사진과 영상의 장비질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사진쟁이 분들한테는 이미 고독스 라이터와 페이유 짐벌로 유명한 가오포토에서 연락이 와서 비디오 카메라 삼각대를 리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카이어 BF55LH예요. 영상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고 제품 체험한 다음에 충분히 만족을 하였을 때 자유롭게 리뷰를 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제가 꽤 만족을 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저 같은 유튜버들은 물론이고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확실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삼각대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카이어 BF55LH 실사용 리뷰입니다. 당연히 영상 가이드라인 없었고 제가 약 한 달 동안 실사용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제가 삼각대를 고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얼마만큼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최대 하중이고 두 번째는 이 삼각대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카이어 BF55LH는 제 기준을 모두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하중이 높을수록 장비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카이어 BF55LH 무게 하중은 8kg으로 웬만한 풀프레임 미러리스나 DSLR은 물론이고 시네마 카메라들도 올려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삼각대에 최대 하중까지 아슬아슬하게 올려두면 예상치 못한 불상사에 대응이 충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자신의 장비보다 조금 넉넉한 하중의 스펙을 가진 삼각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카메라나 캠코더에서 8kg 넘어가는 제품이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는 물론이고 방송용으로도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삼각대의 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강도 탄소섬유 카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쉽게 휘어지거나 고장 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높이는 기본적으로 이 상태가 84cm로 일반적으로 앉아서 촬영을 할 때 별다른 조절 없이도 바로 촬영이 가능한 보편적인 높이이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판 높이 조절은 이렇게 한 번에 탁, 탁, 탁 원터치로 오픈할 수 있는 퀵스패너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삼각대 다리를 늘리고 줄이는데 아주 편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퀵스패너가 아니라 돌돌돌돌 돌리는 방식이었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원터치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장비 무거워서 번거로운 촬영 현장에서 그나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높이까지 올려보면은 자, 이렇게 가장 높이까지 올렸을 때 190cm까지 되거든요. 제가 키가 174니까 대략 요 정도가 되죠. 이거 카메라 앵글에 다 나오려나? 요렇게 대략 요 정도 190c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하이 앵글 촬영 같은 것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왔을 때 다리 3개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안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알루미늄 중간 지지대가 있어서 훨씬 더 견고하게 장비를 지지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낮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BF55LH를 처음 배송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 발굽이 낙타 발굽 같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생긴 걸 보시면 진짜로 낙타 발굽처럼 생겼어요. 옆에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발굽이 생각보다 많이 견고해서 어딘가에 거치를 할 때 흔들림 없이 확실히 지지해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내나 판판한 바닥이 아니라 야외나 어디 캠핑장 같은 곳에 거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판판한 발굽은 오히려 지면에 제대로 박히지 않아서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낙타 발굽을 이런 식으로 지면에 박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낙타 발굽은 탈부착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도어 유튜버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리 쪽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부분이 이 삼각대 헤드 부분이거든요. 헤드는 장비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부실하면 아무리 튼튼한 다리가 있다고 해도 요 목에서부터 또각 부러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말 아끼는 장비들 톡칵 하면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사실 삼각대에서는 다리도 그렇고 헤드도 그렇고 안 중요한 부분이 없긴 합니다. 다 중요해요.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동안 떼어놨었던 이 탈부착이 가능한 핸들바도 다시 부착을 하고 BF55LH에 탑재된 K3 비디오 헤드는 기본적으로 360도 패닝은 물론이고 틸트 각도 조절까지 꽤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레버를 통해서 그 조절 강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영상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수평계도 당연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은 사실 이 정도 급 되는 삼각대들에서는 당연한 것들이고 제가 얘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편했다고 느낀 점은 이 밑에 꼬다리. 이게 나름 꽤 큼지막해서 실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조그맣게 붙어있으면은 촬영 중에 조정하기가 조금 번거로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성인 남성 한 손으로도 파지감 좋게 딱 잡히니까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핸들은 아까도 제가 뺀 상태로 설명을 드렸지만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이쪽에도 달 수 있고 반대편에도 달 수 있습니다. 촬영 스타일에 따라 왼쪽 오른쪽 모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것 없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흠잡을 곳 딱히 없이 굉장히 잘 나온 웰메이드 삼각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각대의 적정 가격대는 사진쟁이들 사이 에서 바디의 10%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인 DSLR에는 미러리스를 올리기에는 살짝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바디 가격이 10% 공식 대입해보면 요즘 미러리스들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고급화되고 있는데 얼추 그 공식 대입해보면은 딱 적당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네마캠은 당연히 이 정도는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용으로도 적합하고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적합한 비디오 삼각대 카이어 BF55LH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였습니다.